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할 주제는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기 전부터 일단 뭐 3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블로그에 제가 이제 그 삼성에 있는 모든 단지들을 소개를 해 보았는데 제가 소개를 한걸 가지고 방송에다 담아 보는 것보다 일단은 내집 소개라고 이제 제가 아름다운 사람들의 부동산 스토리 카페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내집 소개라는 이그 카테고리에 과연 삼성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내집 특히 뭐내 아파트, 내집 관련해 가지고 한번 자랑을 한번 해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단지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일단 생각을 해보았는데 오늘 그 생각했던 거를 한번 실천에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일단 지금 현재 1단지 이제 방송 시작하겠지만 지난번에 화성파크 파크 드림 화성 파티오 아파트 관련해가지고 제가 감사스마일 이야기 채널에 작년에 이제 영상에 담아드렸는데 일단 그 영상도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모두 행봄님께서 일단 내집 소개를 해주신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삼성 신원동 우남 1단지 자랑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릉천이 세로로 흐르고 오금천이 가로로 만나는 철따라 각종 새들이 먹이잡이에 충실한 정감 있는 풍경과 들꽃들이 철따라 피고 지는 자연과 하나 된 우남성에서 삶은 5년째 거주하고 있지만 해가 갈수록 기대가 되는 풍성한 시간이 참 좋은 곳에 위치한 1단지 넘버원 아파트임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분양받고 5년째 지금 이곳에 거주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동들은 1, 2층이 하나로 분양된 테라스 하우스. 사이즈별로 27개가 있고요. 꼭대기 복층 펜트하우스는 7개. 유일하게 삼성에 펜트하우스가 있는 곳이 삼성 우남 퍼스트빌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양주까지 북한산의 전경을 액자에 담은 듯하는 벽체 프레임이 장점 중 장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분당선 사북구 연장이라든지 금촌 조리선 1단지 우남 퍼스트빌 바로 옆에 축구장 20여 개에 달하는 7만 5천평 고향 영상문화단지가 2026년도 완공을 목표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구 레코드사 부지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의 테마 있는 주민의 쉼터로 공릉천과 연계를 해서 고양시에서 이제 조성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죠. 그런 부분도 이제 말씀드렸고요. 또 통일로변에 위치해 있으니 도심지로 나가는 광역버스 포함해가지고 20여 개 노선이라든지 내년에 2021년도 신원고등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품은 1단지를 자랑합니다. 고향 스타필드, 이케아, 롯데몰, 은평, 카톨릭병원까지 5분에서 10분 정도의 상하권에 있으면서 또한 지하 2층에 어디서도 볼수 없는 주차장마저 지상과 더불어 자랑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여기는 그 세대당 주차가 두 대까지 거의 뭐 관리비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 중인 이웃들은 이곳을 떠나기 싫어하고 많은 아쉬움으로 둥지를 떠나기도 하지만 예찬을 남기고 가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은 1단지 우남성을 자랑하며 사랑합니다라는 이런 글을 아름다운 스토리 부동산 스토리 카페에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삼성에 있는 신원동, 특히 신원동에서 우남 퍼스트빌 아파트에 대해서 상당히 장점이 많은 아파트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명 뭐 평면 깡패라는 이야기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삼성에 24단지까지가 있고, 지축, 원흥, 뭐 향동까지, 앞으로는 입주하는 덕흥까지도 따졌을 때, 과연 이렇게 평면을 잘뺄수 있는 아파트가 앞으로 지어질 수 있을까? 여기는 27평이 방 3개 화장실 2개지만 또 팬트리 공간도 있어서 상당히 널찍하고요. 34평이 방이 4개가 나오는 그렇게 흔치 않은 그런 평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에서 플러스 서비스 면적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2013년도 분양 당시에도 상당히,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호불호가 나뉘어지긴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앞으로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남 퍼스트빌 아파트에서 보이는 삼각산, 북한산 그 누났을 때 모습이고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으로는 그린벨트여서 이제 뭐 내년부터 이제 지금 고향 영상문화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이 일대도 아마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아침 일출의 모습입니다. 삼각산의 모습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이제 북한산 능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가 이쯤에서 떠오르네요. 저도 이쯤에서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아침에 일출 모습 너무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지금 모두 행봄님께서는 아마 테라스를 거주하시는 것 같아요. 그 테라스에 거주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뭐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니까. 여기는 저 공릉천 주변인 것 같은데 오금동인가? 아무튼 오금동 쪽인 것 같아요. 오금동 쪽에서 이제 일단지라는 기타 이제 바라보는 모습이고요. 이게 공릉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송 2고등학교 신축공사. 여기가 이제 신흥고등학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내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공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 12월에 완공 예정이네요.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이 모두 행봄님께서 이렇게 봄맞이라는 꽃을, 이쁜 꽃을 이렇게 또 사진에 담아 주셔서 큰 개불알 꽃이라는 꽃도 제가 처음 보고요. 아무튼 포천 구절초라는 꽃인 것 같습니다. 이런 꽃도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영상에 좀 담아드렸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아름답고 일단지 우남 퍼스트빌에서 이런 생활, 그 삶의 라이프에 대해서 상당히 극찬을 해주신 분이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뵙고도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이제 이런, 와, 여기는 또 꿀벌이 어떻게 이렇게 사진을 잘 찍으실 수 있는지 참 사진이 아주 예술입니다, 예술. 공릉천에서 바라보는 우남퍼스트빌의 모습인데요. 네, 아름답죠? 이 삼각산의 모습은 멀리 그 개성에서도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사랑의 불시착에서도 이 삼각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름답습니다. 사진을 상당히 많이 담아주셔서 사진을 내리는 데만 해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 사계절의 그런 꽃들의 모습을 남경수목원 상사화라는 꽃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멋지고요. 가족분이신 것 같은데 자녀들하고 이렇게 물놀이, 공릉천에서 물놀이 하는 모습이라든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석양 지는 모습입니다. 이제 공릉천에 이제 석양 지는 모습이고요. 여기 바로 옆에가 이제 오금동인데 우나포스비라고 이제 오금동하고 너무너무 가깝죠. 우미라 피아노 사진도 올렸고요. 이제 이쪽이 이제 그 영상문화단지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이쪽이 영상문화단지가 이제 생길 곳인데 이런 사진도 지금 귀한 사진을 또 담아주셨네요. 일단 제가 보니까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면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374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2015년도 8월에 준공이 떨어져서 이제 이때 입주를 했고요. 이제 5년 차가 되는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611세대, 총 7개 동으로 해서 27층이 가장 높은 곳이 27층이고요. 지금 현재 시세는 4억 5천에서 7억까지 지금 매매가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가는 3억 2,500에서 4억 2천 정도로 네이버 부동산 시세로 지금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일단 이곳을 좀 모르시는 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삼송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제 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남 퍼스트빌 아파트에서 초중고가 이제 뭐 육교를 건너거나 아니면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면 다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입지적인 요건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고향 아쿠아 스튜디오 이쪽으로 해서 7만 5천 평 규모로 이렇게 들어올지 이렇게 들어올지는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개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여기서 단절되어 있는데 이제 도로도 이제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지만 도로라든지 기타 이렇게 영상문화단지가 조성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쪽이 조금 더 부가가치가 좀 높지 않을까. 아파트에 이제 인기가 좀 높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요. 또 수돌공개가 직선화가 되면서 이제 작년에 직선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 삼송역의 신분당선이 이제 역사가 출구가 이제 통일로 쪽으로 난다고 가정했을 때 상당히 신원동에서 삼송역까지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실제로 이 삼송역에서 신원동에 있는 이 사거리 불가마 사거리 수도 그 숯불가마 사거리까지 걷는 거리가 제 걸음으로 한 11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오늘 제가 모두 행보님께서 일단지 우남 퍼스티빌 아파트에 대해서 자랑을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서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원흥, 지축, 향동 이렇게 내집 소개를 해주신 분들 그 소중한 글을 토대로 감사 스마일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삼성 우남 퍼스티빌 아파트 내집 소개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